DJ 800 오늘 대전에 사임 오셔가지고 대리기사님 오셔가지고 요거 지금 작업하려고 오셨는데 사임 요거 번호 있죠? 요거 남바 요거를 화이트 마카로 하나 샘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 나중에 왜냐하면 사장님 자가 수리 하려면 이 남바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꽂거든. 요렇게 칠해 놓으시고 그다음 또 꼽으시고 말루신 다음에 요거 하나 커넥터 있죠? 까만색 커넥터. 네. 요거 한번 따보십시오, 사장님. 예, 고래 딱 뺏기셔가지고 다시 꼽아보십시오, 사장님. 선 잡고 하면 안 되고 까만색 커넥터 잡고 해야 됩니다. 예, 고래 해갖고 뒤집어갖고요, 사장님. 그거 요거다가 하나 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칠하시고 네모나게 그래 하나 치우시고 뺏겨갖고요 손에 안 묻으시게가 뺏겨갖고 요 안쪽에 여기다 한번 또 칠하시고 칠하시고 나중에 여기다 매직으로 남바링 마르면 남바링을 찍습니다. 1에서 5번까지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수리할 때 남바링 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꼽으면 되거든요. 예. 예, 고래 하시면 되거든요. 요 마름 일단 요래 하나 해 갖고 꼽아 놓으시고 하나씩 하십시오. 요래 갖고 나중에 여섯 개 다 칠해지면 이거 그거 하시면 되거든요. 여섯 개 다 칠해지면 남발을 1번부터 6번까지 적으십시오. 예. 예. 고래가 DJ 800 48V에 800W 요래 적혀 있고 드럼 브레이크 쇼바도 사장님 몸무게 80 80요. 아 그러면 쇼바도 바꿔두면 좋고요. 요래 해가지고 배터리 48V 21A 맞추셨고 48V 21A가 너가 하실 것 같고 손잡이 다 돼있고 그럼 계속 작업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오신 분들마다 대부분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게 컨트롤러하고 자가 수리하고 자가 조립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하고 스로틀 같은 경우 요거 컨트롤러라 그러거든. 컨트롤러요. 예. 예. 그리고 저 가속기 당기는 거 스로틀이라 그래요. 예. 그거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거가 한 세트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장 나면 얘들 두 개가 보통 고장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스로틀 보통 한 세트씩 더 사가십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고장나면 편의점 들어서 바로 고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기가 이렇게 조립해갖고 만드셨으니까 만드시면 나중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제 편의점 들어서 바로 고치는 거죠. 그렇게 그래요. 컨트롤러 스로틀이 나중에 되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사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십시오. 반대입니다. 그래 하시면 되고 됐고요. 요 한 개 있네요. 요 빨간색 까만색은 전기가 많이 흐르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선이 많이 당기키면 요 뒤쪽에 빠져요. 글루건 네, 네. 나중에 집어 넣으시면 좋아요. 사장님 그래 놓으시고 네, 빨간색 이 후미등하고 그 후미등하고 LED에 들어가는 선입니다. 얼굴 안 나옵니다. 지금 손만 나옵니다. 사장님 하나가 어떤 거죠? 하나? 응. 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요거 두 개는 놓는 거, 요거. 하고, 저 여섯 개.
롤에 이렇게 스로틀 게이지선이거든요. 가속기선이. 반대도 해야죠. 예, 하셔야죠. 대전에 많이 하시죠? 예. 여섯 개는 있어요. 눌러갖고 딱 넣어야 됩니다. 예. 요것도 눌러주시고, 예. 안에 핀이 이렇게 후그라지면 안 되거든요. 안에 핀이 여덜여덜하니까 잘 보시고 넣으시면. 다 됐죠? 사장님. 네. 그럼 이제 마르면 남바 1번부터 6번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똑같은 게 하나 오잖아요. 이렇게 48V 25V 여기 온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예. 나중에 이렇게 오면 똑같이 갈아 끼우면 됩니다. 예. 똑같이 그 선별로 끼우면 됩니다. 이쪽은 선이 색깔이 예예 예, 반대로 바뀌었는데 일단 모다 돌려보고 선이 방향을 보고 예. 이래 또 바꿔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예, 스로틀 게이지 교체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스로틀 게이지는 제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십자 드라이버 있거든요. 십자 드라이버 얇은 거 해가지고 이 스로틀 게이지 이 스로틀 게이지 손 보이죠? 십자 드라이브 까만 테이프 발린 거 동그란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일자죠? 십자 안경 드라이버 요거는 저기 그거 가시면 팔아요. 제가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팔거든요. 네. 요거 네 개 삐끼시면 됩니다. 볼트 안 잃어버리게 뭐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볼트가 네. 작아서 요 스로틀 게이지 제껴놓고 볼트 네 개 푸신 다음에 그거 빼고는 다 볼트 넣고 빼고 쪼고 이겁니다. 예. 요것만 전기입니다. 슬로트 까디 빼가지고 뒤에 볼트 4개 푸시고 뚜껑 띠끼시고요. 요래 빼보십시오. 조심히 빼십시오. 요 놔둡시오. 안 올라가. 예. 조심히 빼보십시오. 선 말고 요래가 드라이버를 살짝 쑤셔가지고 예. 살짝 TV가 예. 요래 살짝 올리십시오. 요래 올리면 얘도 똑같잖아요. 예. 잭 빼보십시오. 선생님 선 잡지 마시고 예. 눌러가지고 빼보세요. 예. 요래 분리된 상태. 요 상태에서 요 볼트 두 개 풀면 예. 교체가 가능해요. 똑같이 그것도 내가 아까 가지고 왔는데 밥 먹으면서 내가 딸기 먹고 스로틀 하나 안 가져왔네? 알겠네. 이렇게 이거 바깥 끼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죠? 네. 꼽아가지고 네. 볼트 요 두 개만 푸시면 돼요. 네. 그럼 교체가 가능해요. 요거 아니면 요거랑 모다는 잘 안 나가요, 사장님. 다른 거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쪼고 풀고 하시면 되고 응급조치로는 요 스로틀 요거 가는 거하고 이 저거는 예 응급조치가 아니고 완전 정비죠 그냥 거의 응급조치가 아니고 정비로 이게 우리가 그냥 정비하는 겁니다. 이게 이 끝입니다. 이거 두 개 좀 쉽게 만들어 놨어요. 수리를 좀 쉽게 하게 네. 일부러 되게 쉽게 배선도 이것도 원래 복잡한 거는 선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배선을 한 다섯 가닥밖에 안 마킹을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잭을 빨리 다섯 가닥 정도 따다닥 꽂고 요것도 빨리 편의점 가면 요거 바로 이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요 공구만 예. 있으면 예.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편의점 싹 들어가가지고 커피 하나 딱 시켜놓고 옆에 세워놓고 주머니 공구 있을 거 아닙니까? 발판 푸는 공구나 예. 예. 십자 드라이버 세트 하나 하고 요 공구 해갖고 요거만 가르게 하면 돌아갑니다. 배터리하고 뭐다는 전혀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일단 순간 당황해서 내일 샵에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걸 정비를 못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어디고 샵에 맡겨야죠. 근데 5만 원 주면 다 해줘요. 10만 원이나
공인비 5에서 10만원 정도 드리면 전급도 해주고 해줍니다. 요새 멀티샵이 많아가지고 그래 해주고 사장님이 보통 근데 이 정도인데 못하실 건 없거든요. 네. 그잖아요 사장님께서. 그럼 나중에 1년 뒤에 문 열었을 때 배선이 뭐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배선 색깔별로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네. 갈아 끼우시면 남바링 보고 갈아 끼우시면 돼요. 네. 그럼 끄시고 라이트 한번 보입시다 사장님. 라이트 정비는 어떻게 하느냐. 라이트 있죠. 네. 요 요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 따라가면 요 선이 있잖아요. 여기 예. 선이 나오잖아요. 라이트 선이 요거거든요. 예. 그럼 요거 다 삐끼고 예. 팔로째가 삐끼고 요거만 딱 배터리 빼고 예. 배터리 물레인데 라이트 잘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 돼서 라이트 예. 고장 나요. 이렇게 잘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선 될 거 아닙니까? 배터리를 예. 분리하시고 여기를 딱 잘라서 피부 삐개가 연결하면 됩니다. 예. 납땜이나 전기 테이프 감아가지고 안에 앞차기 있죠. 앞차기 예. 공구 그 앞차기가 좋아요. 앞차기로 앞차기 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놔보면 됩니다. 요 잘라가지고 라이트 쏙쏙쏙 빼가지고 버릇 보고 새 라이트 그거 달아가지고 선 요래 당겨가 요래 당겨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요 기존에 있는 선 잭 작업이 힘들잖아요, 사장님은. 예. 여기서 선만 세 가닥 예. 연결하면 됩니다. 먼 선 파라 요거 잘라가 피부 삐끼면 요래 나오거든요. 요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편에 예. 잘라 보고 요 연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럼 라이팅 교체 끝. 후미들도 오면 요래 오거든요. 중간에 선 잘라 보고 연결만 하면 됩니다. 예. 배터리 빼고 예. 항상 뭐 물받이 이걸 갈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쇼바는 사장님 좀 이따 튜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튜닝을 해야지 승차감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예. 튜닝 하시고 모다 같은 경우 요 볼트 두 개 푸시고 영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쓰시다가 브레이크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얘를 좀 쪼으시면 돼요. 예. 예, 그거를 좀 쪼으시면 이제 이게 드럼 브레이크가 벌어지면서 잡혀요. 모다 두 개는 풀어가지고 모다 넣고 배선 요래 빼가지고 저래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쉽죠?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쇼바는 보통 보면 요 볼트 하나 둘 푸시고 하나 둘 푸시고 그대내면 됩니다. 요 품은 긴 볼트 빠져나오거든요. 예. 쭉 잡아 당기고 요거 두 개 스패너하고 LNG 달아가지고 화면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요거는 이해되죠? 그 어차피 예, 기계적으로는 예. 사장님 잘 하시니까 상 끝입니다. 그 저거 앞쇼바는 다 영상이 있어요. 폴딩부하고 그 수리한 영상이 다 있어요. 쉽죠? 그럼 뭐 핸들 빠지진 않습니다. 끝입니다. 그래 요거 남바링 해보시고 일단은 요거 남바링하고 사장님 만드셔야 되니까 제가 분리된 상태 이 상태에서 사장님 조립을 하셔야 돼요. 예. 원래 이 상태로 해가지고 남바링 하시고 저걸로 갈아 끼워 보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요거 남바링 다 하십시오. 1번에서 5번 요령 나중에 안이 잡습니다. 이래 주의사항을 얘기해 드리면 충전기 계속 꼽아 놓으면 안 돼요. 계속 미세전류 들어가거든요. 충전기 뭐 한 달째 꼽아 놓는 사람은 안 되고 충전기 꼽으면 바로 빼시고 실외에서 충전하시는 걸 원래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실내에서 충전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베란다에서 충전하시고 소화기 놔두고 충전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났다 그러면 사장님 가갖고 집어 던져버리고 베란다 밖으로. 그런데 소화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화물질 배터리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 50개를 한꺼번에 충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배터리 사장님 거는 80개가 들어가 있어요. 80개 정도.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충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휴대폰은.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아단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베란다에 충전하셔서 전기 화재 소화기 있죠. 지마켓에 예.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예. 하나 딱 달라놓고 사장님 갔다 오셔가지고 피곤하시더라도 꽂아놓고 주무셔야 되겠지만 그 꽂아놓고 집이 없는 상태에서 꽂아놓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차피 사장님 만드신 물건이어서 사장님이 이게 책임주거든. 근데 이제 뭐 화재나 이런 게 일어났다 그래서 뭐 다른 집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불부터 하면 사장님 물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 물건은 인화물질이고 내가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되겠다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취급하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보통 사고 나는 사람들이 막 흐지부지 요 위에다가 그냥 발판 만든다고 그 위에다가 막 드릴로 막 파고 그러고 물 묻혀 와가지고 이제 비옥 묻혀 가지고 있잖아요. 고속 충전기 이런 거 갖고 막 쑤셔 놓고 막 그런 거예요. 중국산 배터리 버티지도 뭐 하는데 고속 충전기 쓰시면 안 되고요, 사장님. 예. 그다음에 고속 충전기 있어요. 충전기가 열이 많이 나요. KC 인증받은 것도 국내산. 사장님 지금 딴 데서 충전기 사셨잖아요. 예. 그 충전기가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열이 많이 나는 거를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열에다가 더하기 열이 돼서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전기장판 위에 올려가면 100도가 넘어가겠죠. 플라스틱이 녹아요. 그럼 이제
화재나고 베란다에서 이제 올려놨는데 여름에 뜨거운 직사광선 맞춰가지고 또 열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베란다에서 충전하는데 서늘한 곳에서는 충전했는데 위에서 옷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충전기를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이 나는 경우, 열이 나서 충전기가 이제 녹아서 그 불이 약간 불 붙어가지고 이제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충전기는 충격 주시면 안 되고 조심하셔야 되고. 예.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뭐 소파 위에 올려놓고 충전하거든요. 어우, 절대요. 열이 많이 납니다, 충전기가. 그래서 항상 조심히 해서 충전하시고. 우리 회원들 중에 좀 2, 3년째 많이 하는데요. 한 번도 아다리 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경각심을 가지고 타셔야 된다고. 그렇게 돼서 하고 다 넘버링 다 하셨어요, 사장님? 예. 아, 그러면 6번까지 다 했어요. 6번 금방 하셨네요. 별거 없죠? 예. 이거 갈아보십시오, 사장님. 일단 배터리 단자는 다르니까 이건 원래 납땜해야 되거든요. 이 빨간 거, 까만 거 제외하고 이거 제 노란 거 배터리 전원부 제외하고 갈아보십시오, 딴 거. 하나씩 하시는 게 나아요, 처음에는. 아, 뺐다 끼고 이렇게? 예, 저 옆에 거를 뺐다 끼고. 예. 예, 배터리를 먼저 분리했겠죠, 사장님이. 네. 먼저 가상으로. 무슨 선하고 뺐습니까, 지금? 흰색, 까만색 빼셨죠? 흰색, 까만색 빼서. 아, 연결하고. 예, 맞습니다. 핀 조심하시고 정확하게 잘 보시고 넣으셔야 돼요. 야무지게 꼭 밀어 넣으셔야 돼요. 예. 예, 그건 스로틀 게이지라고 속도 제어하는 선이거든요. 여섯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시면 되고. 예, 그거는 라이트 스위치 파워 들어가는 거예요. 48V가 들어가서 라이트 쪽으로 갑니다. 스위치 쪽으로 갑니다. 스위치 쪽으로 가서 라이트 쪽으로 타고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그 빨간색, 까만색 꼽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기도 전압이 흐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차분하게 해보십시오. 예, 그 주황색하고 흰색은 후미등에 가서 브레이크 등 켜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은 걸로 전압이 들어가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방금 하신 거는. 그거는 뻘 필요가 없죠. 네. 그죠? 연결 안 돼. 본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예,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배터리로 못 와서는, 이렇게 피부 이렇게 고무 튜브, 수축 튜브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딱 빼시면 돼요. 손 다치실래요? 끊길라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빼시면 돼요. 배선 말고요. 쇠피를 잡고 이걸로 쇠피를 잡고 빼시면 돼요. 빼보세요, 선생님. 지금 녹색하고 연결돼 있죠? 총알 단자라 그래서 뽑히시죠. 그러면 그 녹색하고 연결돼 있을게요. 얘 녹색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이 하얀색 튜브로 돼 있어요. 못아서는 무조건 못 알아가는 선입니다. 제가 배선 하나 준비해 올게요. 다 되십니다, 이러면. 원래 되면, 원래는 XT60으로 돼 있거든요, 잭이. 근데 사장님 거는 일단 요거는 놔두시고, 잭 주신 거 있죠, 잭. 잭 받아오신 거. 그 봉다리 까서, 우선에, 이게 총알단자로 돼 있으니까 이건 좀 일단 나중에 떼우면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잭이, 지금 사장님 잭이 이 잭이니까. 여기다 그냥. 여기다 꽂아가지고 여기다 꽂아보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색깔을 보고. 이 둘 중에 아무거나 꽂아. 예, 아무거나 꽂. 둘 다 전원 들어옵니다. 모양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꽂으시면 돼요. 꽂으시고 이걸 꽂으시면 짱 군형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꽂으면 됩니다. 예. 여기부터 먼저 꽂아야 됩니다. 이 녹색이 접지가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꽂으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쇼트가 나요. 그냥 여기다 꼽아 뺐다 꼽으면 얘는 근데 꼽으면 쇼트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 단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딱 꼽으시면 이제 쇼트가 안 나고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돼 있지? 사장님 돌리셔야 되겠네.
맞죠? 여러 대만. 예, 여기를 먼저 꼽아놓고 나중에 이거를 최종 말단. 예, 예. 여기 쇼트 방지라. 예, 예. 근데 여기 꼽으면 팍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 좋은 걸 썼는 거라 앞단에. 예, 예. 예. 그리고 사임 거는 지금 여러 대 있으니까 요거는 놔두시고 요 컨트롤러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작업 이 단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사니까 이걸로 노란 걸로 했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총알로 됐죠. 이게 안 좋은 거라. 이거는 나중에 내가 바꿀 건데 떼어야 내가 직접 떼어야. 그래가지고 사님 배터리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좀 한번 넣어보십시오. 꼽아보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방향 보고. 예. 똑바로 칩 빠사집니다. 정확하게 수직으로 해서 야무지게 넣어보십시오. 쭉 밀어넣으십시오. 선 잡고 당기면 안됩니다. 절대. 예, 예. 예. 그래갖고 잠깐 다시 빼십시오 사장님. 왜냐면 제가 위에 조립 안 해놨네. 다시 빼시고 여 지금 조립을 안 해놓으셨잖아요. 여 다시 잭 체감 뽑아보십시오. 방향 보시고 막 쑤셔 넣으면 안 되고 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할 때 핀이 후그러져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가 후그러져 있습니다. 예, 됐죠. 자 이제 배터리 꼽아 보십시오. 오셔가 배터리 꼽아 보시고 꼽으셨죠. 올라가 파워 한번 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원 누르고 올해 1번 2번 3번 누르면 3단이 되거든요. 네. 돌려보세요. 잘 돌아가죠. 네. 예, 브레이크 한번 잡아 보실랍니까 사장님? 자 브레이크 한번 잡아 봅시다. 예, 브레이크 불 들어오죠 사장님. 네. 라이트 한번 켜보세요. 올려 보시면 돼요. 올리면 이걸로 위로 예, 불 들어와요? 안 들어오네. 불이 안 들어와요? 예. 다시 꺼보십시오 사장님. 빵빵이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 놔둬보십시오. 불이 안 들어온다. 불이 안 들어온다고요? 불이 안 들어온다고요? 알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꼽으면 이 컨트롤러는 플러스가 좌측이고 우측이고 마이너스가 왼쪽인데 이 컨트롤러가 요즘 들어오면 똑같은 방향인데도 좌측이 플러스 우측이 마이너스 요 극성이 바뀌어 있어요. 이 컨트롤러 자체적으로 요걸 바꿔줘야 돼. 배터리 한번 먹었기 때문에 분리해놔야 되는데 씨. 상관없어요. 아 여기 저기가 먹고 있구나. 에, 그 콘덴서 잔류 그 전화 못 먹고 잔류가. 깜짝 놀랐네. 씨. 한 번씩 가위가 쓰였네. 사장님 스프링도 갈아야 된다. 아마 하는 김에 다 잡아가십시오. 예. 아마 나중에 또 별도로 해야 되고 요거를 잘라, 잭을 잘라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따로 잘라요, 사장님. 요거를. 잘라가지고. 아이씨. 다시 컨트롤러 조립하시고. 3초 이상 눌러야 됩니다. 불 들어오죠, 사장님? 예, 예. 예, 불 들어오고 빵빵이 한번 눌러보십시오. 밑에. 예, 빵빵이 잘 되죠? 라이트. 라이트 껐다 켰다 해보십시오. 예,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십시오. 브레이크 불도 들어와요. 라이트 켜고 브레이크 잡아보십시오. 브레이크 끄고 예. LED 잘 좌우 잘 들어오고 확인하십시오. LED 좌우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예. 모드 한번 걸려보십시오. 모드 선 반대로 꼽으셨네. 뒤로 돌잖아. 네. 아까 선을 처음에 여기다 있었죠?
이제 색깔별로 꼽았거든요. 아까 전에 선이 색깔별이 아니었잖아요. 예, 예. 하나 바뀌 노란색하고 바뀌었어요. 파란색하고 바뀌었어요. 노란색 파란색 바꿔 보십시오. 아, 안 빼도 돼요. 그거는. 예.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선씩 어차피 하실 거기 때문에. 파란색 선 또 빼시고 이 선 예. 아리아리 갈아갈게 하고 아직 빼실 거예요? 아, 뺄 거예요? 아 예. 아 예. 어차피 조립해 놓으셔도 되겠네. 자 그래가 돌려보십시오. 잘 돌아가죠? 네. 예. 이렇게 돼 있고 됐고 끝입니다. 선생님 조립 다 하신 거예요. 끝입니다. 네. 수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쉽죠? 왜 뭐 끝입니다. 그래가 선생님 그 이제 배터리 저거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데 내일 충전기 오면 충전이 하는데 네. 배터리 점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배터리가 고장 났다 그러면 네. 일단 배터리 분리해 봅시다, 선생님. 하셨죠? 예. 예. 그 다음에 요 멀티 테스트 요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쪼그 셔틀 돌려보십시오. 쪼그 셔틀 그래 그래 돌려보십시오. 어, 볼트로 넣어봅시오. ACDCV 어 그거 그게 볼트예요. 선생님. 그죠? V 있잖아 V 이게 V죠. 오프 해보세요. 오프 그 다음 한번 어, 하나 올려보십시오. DCV라고 있죠. 예. 볼트 재는 거예요. 예, 예. 저거 배터리 구멍에 하나씩 집어 넣어 보십시오. 어, 하나 집어 넣어 보십시오. 몇 볼트 나와요? 46 나오네요. 46 나오죠. 54가 만충이에요. 예. 그러니까 46 볼트 나오면 저 고장이 나면 빵 볼트나 3 볼트, 2 볼트 이래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정사해라. 요거 있으면 배터리 주간지 안 주간지 체크가 예, 되는 거라. 예. 배터리 잘 체크하세요. 요거 하나 사시면 좋아요. 예. 예, 그럼 끄시고. 그 다음 요거 갖고 이제 충전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려면. 예. 사장님 요거 밑에 약간 쏘고 계세요. 홈 방향에 밑에 양쪽에 네. 넣어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한 구멍에 하나씩 하나씩 저 키시고 볼트로 놔두고 싼 거 사시면 됩니다.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홈 방향 밑에 있는 거 하나하나씩 요 홈 방향에서 위, 좌우로 하나씩 넣으라니까 몇 나옵니까? 54.5 나오죠? 예. 54.5가 만충이에요 사장님. 저것도 54.5가 되면 만충이고 예. 54.6인데 54.5로 예. 그래 이렇게 되면 충전기 살아있는 거예요. 예. 고장나면 충전기에서 안 올라와요. 근데 여기다 대고 재지 마십시오. 여기 충전 포트에 대고 재지 말라고요. 예. 터집니다 이거. 여기다 충전 포트에 이물질 들어갔다고 쇳덩어리 같은 거 집어넣으면 합산됩니다. 예. 그럼 일단 에어건으로 좀 봅시다 이상해. 예. 입으로 물는 거 해야지. 여기를 젓가락 넣고 막 쑤시다가 터트린 사람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는데 배터리 장착 한번 해보. 배터리 저기다가 이제 컨트롤러 연결했죠. 네. 여기 충전 포트예요. 네. 연결 한번 해보십시오. 배터리 충전. 뭐. 까만색 연결하시면 돼요. 빨간색 연결하시면 되고 끝이에요. 그래요. 역충기 꼽으면 돼요. 보실 필요 없고 그 지금 대가리가 너무 길잖아요, 선생님. 이거 줘 보십시오. 대가리가 너무 길잖아요. 손 조심하십시오. 어느 정도 잘라보면 돼요. 대가리가 길어가지고 접촉이 잘 안 돼가지고 저번에 사장님 충전 안 돼요 이러신 분이 있었거든요. 좀 자르는데 그거 충전 요거는 연결하시고 전기 테이프로 요 덜덜덜 마시면 돼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흐르니까 예, 예. 꽂고 여기다가 전기 테이프로 감으시면 돼요. 끝입니다.
지금 장착해 갖고 두고 하시면 되고 저쪽 컨트롤러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예. 연결 반대로 다 뜯어버리고 다시 연결을, 예, 다시 연결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하나씩 다 뽑으시고. 쉽죠 상이. 네 개 체크하면 끝입니다. 하나 문제되면 배터리 문제되면 배터리 집에 보내면 되는 거고, 충전기 문제되면 충전기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컨트롤 들어라 막으면 되는 거고. 근데 돈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사장님. 와가 해보시니까 쉽죠? 예, 예, 쉽습니다. 네, 쉽죠. 자가 수리 됩니다. 다시 연결 한번 싹 하시고 제가 쇼바 바꾸시고 쇼바에 스프링만 바꾸면 되거든요. 하면 됩니다. 바꾸라고? 일단은 쇼바를 그냥 타시고, 예. 바깥에 나 타보시고, 예. 그다음 쇼바를 바꾸고 타보세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일단은 그 상태로 한번 타보시고 나갔다 테스트, 유닝 테스트 한 다음에, 예. 쇼바를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시면 돼요.